안녕하세요. 진의 브이로그입니다. 오늘 휴가인데요. 오늘 휴가인데 지금 새벽 2시에 출발을 해서 여기 바닷가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아, 제가 여태까지 그 낚시 올 때는 그냥 아 가자 이래서 그때 그냥 갔었는데 물대가 있대요. 와. 낚싯배. 새벽 다들 이 새벽에 낚시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취미인 낚시를 하기 위해 윤기와 함께 왔습니다. 윤기씨! 윤기씨! 아, 여기 저의 낚시 파트너. 저의 낚시 파트너 윤기씨가 지금. 빨리 탑시다, 이제 빨리. 피곤해. 새벽 3시 반. 새벽 3시 반인데요.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배가 생각보다 커졌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탔던 배는 20인승이었는데 지금 배가 업그레이드 돼서 배가 70인승이 됐어요. 아, 내가 사람을 모으려고 2주 전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70인승 배 얼마나 큰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낚시를 하려고 이 낚시를 위해서 제가 몸에 좋다는 환까지 먹고 왔어요. 야! 야! 야, 좋네, 여기야. 야, 여기서는. 야, 이거 못 잡으면 어떡해. 아야, 설마, 야, 못 잡겠냐. 다 잡아. 야, 여기야. 이거는 얼마씩. 야, 참치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이 배는? 참치 몇 개 없어요? 아, 라면 김치 맛있습니다. 낚시를 하기 전에 포인트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더 남았다 해서 라면을 먹고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 라면이 되게 두 개 같은 하나네. 그런 건가? 살짝 그런 것 같아. 아, 야. 배에서 먹는 라면이 맛있다, 확실히. 아, 진짜 맛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맛있네. 아. 낚시하지. 오케이. 이거까지만 먹고 낚시 바로 가자. 많이 잡아야지. 우와. 즉석에서 삶았네. 아, 맛있다. 야, 맛있다. 아, 즉석에서 여기에 있는 시간이 아마 지금 5시니까 6시, 7시, 8시, 9시까지 잡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4시간 동안 1시간 한 마리씩. 1시간 한 마리씩. 4마리. 4마리만 잡았습니다. 내일 그거? 쭉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어, 깜짝이야. 위하다. 여기다가, 이제 바닥에 닿으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알싸옹입니다. 아무래도 두 마리 잡았으니까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은 분도 계세요. 한 요만한 거 하나만 잡았으면 좋겠다. 왔다 왔다! 왔다! 내가 본 조기 중에 제일 큰 조기다. 처음 알았어요. 조기는 생선구이 할 때 먹는 줄 알았는데 회로도 먹는데요. 조기가 큰 게 잡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아직 아침 8시밖에 안 됐는데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와, 오늘 많이 남았다. 가루떼를 한번 먹어볼까? 이게 조개인가? 알차게 보냈어요. 저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낚시를 하고